아 여기 지금 선거선님 요번에 그 저 좌파 특히 문재인부터 해가 네. 더불어민주당 고소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선거선님 그 앞자리 그 돌아가신 또 선님. 네, 윤월 스님. 윤월 스님 그지? 예. 네. 의문의 그 죽음을 당했는데 죽인 예, 예. 거예요. 문재인이 오고 기차 타고 오다가 국정원에서 예, 예. 국정원이 윤월 스님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 인민군 장교를 생포했어요. 확두병으로 참전해가지고 1950년 8월 29일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입성리 목병이골 그 바위 아래에서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 인민군 장교를 확두병 셋이서 생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문재인은 자기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서 흥남부대에서 배 타고 나왔다고 속여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린 거라. 이 빨갱이 간첩이라 예. 문재인이가. 그러나 윤월 스님이 내가 잘 아는 스님이에요. 어? 살아생전에 수없이 만나서 그걸 하고 녹음을 하고 해가지고 이걸 폭로를 하니까 문재인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작년 추석 앞두고 동해안으로 유인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문재인이 빨갱이 간첩이. 문재인이가 내가 간첩 빨갱이라기도 나 고소도 못하잖아. 문재인이가 내가 10년 동안 1년 넘게 이봉규 방송에 나가서 하는데 고소를 못해요. 다른 놈들은 많이 고소하는데. 스님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못했던 일을 스님이 하고 계신데 사명대사가 나라를 구했잖아요. 예. 한국불교는 호국불교예요. 호국 나라를 지켜야 돼. 스님과, 이 종북 예. 주사파 빨갱이들이 유경수 회사도 죽였고 이거 용서가 안 돼서 내가 상징적으로 와서 저분들이 이제 가신 분들로 정신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제 내가 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무덤에 참배하고 예 봤습니다. 예. 5000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영웅의 단군보다도 대단한 민족 중흥의 기수이고 조국 근대화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지금 이제 환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잘 되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인권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 제 주변에 그 스님이 하시는 지금 이 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스님 그 유튜브 채널명을 좀 제 많이... 유튜브 채널은 성호 스님의 호국 금강철퇴 빨갱이는 죽여야 돼. 그래서 또 이번에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강제 집행 그거 100여 명 다 고발해버렸어요. 이제 겁먹고는 이제 그 영장 집행 방해 못 하잖아.